처음에 어, 로드 트립 혹시 출전하게 됐다라고 얘기 들은 게 언제예요? 네. 예. 그러니까 시합 기준으로 4주 전이니까 3주 반 전, 4주 딱 남기고 딱 이렇게 뽑아서 네, 이제 하겠다고 해서 되겠어요. 원래는 뭐 AFC 경기를 9월에 준비하고 있었던 건가요? 네네. 그 엔젤스가 9월에 베트남에서 할 계획이었는데 방어전을 할 계획이었는데 잡히면서 이제 엔젤스 대표님께서 뛰어도 괜찮다 해주셔가지고 이제 더 좋은 기회인 원매치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기회가 오니까 당황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어, 그래도 제가 체중 같은 경우에 이제 시합이 9월 달에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너무 힘들지 않을 정도로 살짝 맞춰놨었고 운동도 저는 원래 계속 힘들게까지는 아니어도 계속 유지를 했었어가지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 UFC 환경을 경험해보신 적 있어요? 세컨이나 이런 때? 아니요, UFC는 처음이고 네. 지금 그래서 좀 신기해요. 어때요? 전체적으로 신기하면서도 좀 규모가 또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데에서 기분이 더 이제 좀 들뜨거나 뭐 그런 마음이 일단 유명한 선수들도 많이 보고 UFC 유튜브나 이런 걸로만 보던 거를 제가 보고 막 PI에서 주는 음식도 받아먹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기분 좋고 복지가 좋으니까 확실히 UFC가 짱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천재 1호로 많이 이제 알려졌잖아요. 정찬성 선수의 제자다 보니까 이게 좀 이제 또 부담으로 좀 다가오진 않아요. 더 많은 관심 받게 됩니다. 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사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저라는 선수를 알리기에는 힘들지 않나 싶은데 그거 덕분에 어쨌든 저를 아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거고 하다 보니까 저는 좋아요. 즐기는 편이군요. 약간 그 관심을 네, 좀 더 즐기는 쪽인 것 같습니다. 이제 로드 투 그 1라운드를 치른 선수들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뭐 방송도 나오고 이 대회에도 관심 있는 사람들 알고 있는데 박현 선수는 이번에 첫 출전이잖아요. 어, 좀 본인을 소개한다면 저는 일단 코리안 존메이 소속의 라이트급 파이터고요. NJS 파이팅 챔피언이고 일단 지금 6연승 중이고 이제 잘하는 거는 그래플링을 더 잘하고 닉네임을 최근에 지었는데 더 퍼스트 프로스펙트라고 이제 첫 번째 강 가망 유망공주 이런 느낌으로 지었고요. 어, 이번 시합 때 제가 뭐 잘하는 것들을 다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1살이죠? 네, 21살. 굉장히 아직 어린데 보통 우리나라 선수들은 군대 갔다 와서 네. 뭐 20대 23, 4 뭐 이럴 때부터 뭐 시작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미 7전의 경험도 쌓았고 근데 어린 나이에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격투기 쪽에 발들이게 됐어요? 원래 이제 제가 중학교 때부터 격투기 영상 보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관장님 시합이랑 최도형 시합을 보면서 아 나도 해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시합을 그 체육관을 가게 되고 체육관을 가서 운동해보니까 재밌고 어려운데 그래도 좀 더 해보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선수의 꿈을 키워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좀비 키드인가요? 제가 이제 제 모든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MMA 처음부터 끝까지를 관장님한테 배웠으니까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또 좀비 스타일은 또 조금 다른 거죠? 스타일은 다르죠. 네. 본인의 스타일은 어떻게 찾게 된 거죠? 제 스타일은 제가 태극보다는 확실히 레슬링이나 주짓수를 더 좋아했고 그걸 더 잘한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리고 타격보다 그게 좀 더 쉬운 길이라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그쪽 길로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레슬링을 좀 더 관성. 학교 다닐 때 무슨 엘리트 운동 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격투기를 시작하셨네요. 라이트급이 진짜 네. 경쟁이 치열하고 막 그런 체급이잖아요. 스틸 하는 사람들도 많고 어떤가요? 이번에 좀 잘 될 수 있을 것 같나요? 라이트급 엄청 빡세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가서 적응하고
잘 하면 되는 거니까 저는 잘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이번에 선수도 사실 강한 선수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경기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꼭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드투 UFC 원매치 선수들한테 승리를 해도 약간 바로 계약서를 쉽게는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승리 이외에 뭔가 플러스 알파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건 뭐가 더 필요할까요? UFC가 어필을 하고 승리만 해도 딱 계약서가 날라오면 좋은데 잘 안 주니까. 제가 사실 네. 재밌는 선수나 말을 잘하는 선수나 이런 선수는 아니라서 플러스 알파보다는 일단 경기력에 집중을 해서 이제 걔네들이 이제 저를 마음에 들어 하게끔 만들 생각입니다. 호주 선수 맞죠? 네, 호주 선수입니다. 좀 많이 봤나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고 호텔에서 한 10번은 마주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경기 영상은 많이 봤나요? 경기 영상도 많이 봤죠. 충분히 해볼 만한 것 같나요? 네, 충분히 해볼 만한 상대라고 생각하고 제가 잘하는 걸로 이제 한정이든지 KO든지 서브미션이든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한국에서는 이제 거의 개최 때만 만나잖아요. 네. 상대가 결정되면. 근데 UFC는 이제 파이트 위키가 있으니까 지나가다 자주 보잖아요. 네. 어떤 스타일이에요? 막 이렇게 은근히 기세 싸움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인사를 반갑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냥 그 중간에 그냥 인사만 해요. 아, 인사는 하고. 네. 그 상대는 어땠어요? 상대는 좀 상대요? 상대 네. 상대 반응이요? 아니면? 네, 상대가 먼저 다가왔나요? 아니면 박지현 선수 그냥 같이 눈이 마주쳐가지고 보통 그래서 뭐 이 정도 안 했어요. 왜 그랬다고 새로운 경험이었을 텐데. 21살이면 진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놀고도 싶고 그런 나이잖아요. 근데 이 격투기가 스님 같은 삶이잖아요. 체중도 네. 계속 관리해야 되고 운동도 꾸준하게 열심히 해야 되고 조금만 안 하면은 좀 막 그 무너질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스님 같은 삶인데 후회 안 하나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부터 운동을 시작해서 그대로 쭉 달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외의 삶을 별로 해본 적이 많진 않아가지고 저는 딱히 뭐 이게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런 건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되게 아 너무 힘들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정확한 생년이 몇 년생이신가요? 01년생이고 01년생 한국이 만 나이로 바뀌어서 제가 12월생이거든요. 생일을 늦어서 아직 만 21세입니다. 아, 그래, 축하합니다. 일찍 해야 이것도 네. 더 크게 성공하지 진짜. 그 약간 어렸을 때부터 운동했으니까 요새 선수들이 아예 학교를 이제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보면서 MMA 올인한 선수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자퇴를 할 정도로 확고하고 내가 그 정도의 자신감이 있다 하면 해도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학교에 있는 시간이 사실 그 사람한테서는 너무 아깝거든요. 그 시간이 차라리 그 시간에 운동을 하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자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을 일찍 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학교 생활하면서 같이 운동하는 거 많이 들었어요? 저는 학교에서는 작아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에 또 어떤 선수들은 그냥 이게 취업 나갔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해가지고 4교시 끝나고 뭐 운동하러 가고 저는 여기 일로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선생님하고 얘기해가지고 학교하고 얘기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건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런 경우 있어요? 네. 네. 이 길로 가겠습니다 막 얘기하고. 아 참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네. 국내에서는 천재 1호로 이제 칭하는데 그 별명이 마음에 드시는지. 처음에는 부끄럽고 막 이랬는데 계속 불리다 보니까 내가 그거만큼의 보여주면 되니까 이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천재 1호 뭐 사람들이 천재 1호라 해서 경기 봤는데 뭐 천재 아닐 수도 있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그거보다 잘하면 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마지막.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격적인 큰 무대, 국제적인 무대로 나가는 데뷔 무대잖아요. 박지현 선수 이번에 가고 와서 또 도와주신 그동안 분들에게 또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제가 이제
그동안 운동하면서 도움받은 게 엄청 많고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관장님도 그렇고요. 저희 팀원 형들도 그렇고 다 이번에 진짜 이기고 확실하게 이겨서 계약한 다음에 그분들한테 한 번씩 다 찾아가서 감사 인사하고 싶고 이번에 각오는 진짜 정말 지금까지 시합에서 보다도 훨씬 더 동기부여가 많이 되고 있고 확실한 모습으로 계약하고 상대를 피니쉬할 수 있으면 최대한 피니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다. 아이 그거 너무 잘생겼어. 진짜.